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 어린이집을 긴급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고 아동들의 퇴소가 늘며 입소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582개 반에 8개월 동안 반당 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원금은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간식비, 교재 교구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